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1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 중국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중국 덕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광범위한 중국 피해는 바로 미세먼지죠. 황사죠. 그러나 중국은 여기에 따른 책임을 부인합니다. 오히려 북동풍이 불면은 상해에서 한국에서 날라온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한다 하고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드를 배치를 했다고 중국 안에서 한국 회사에 대해서 여러 괴롭힘을 주고, 그리고 뭐 김치가 중국에서 만들었다느니, 또는 고구려가 자기 역사에 들어가야 한다느니 하는 이른바 그 동북공정, 그리고 최근에는 SBS에서 조선 구마사라는 이 역사 판타지 드라마를 선보였는데, 그게 친중적 요소가 많다. 역사 왜곡도 있지만 그게 등장하는 소품 의상이 중국풍이다 해가지고 워낙 거센 반발로 해서 그 드라마가 그냥 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잠자고 있던 반중 정서를 건드렸는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중국 요소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세 현장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공개 연설을 한 교포가 있었습니다. 아, 화교가 있었어요. 화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30년도에 중국 산동에서 할아버지가 건너와 정착해서 살고 있다. 장영성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입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시에 납세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다. 나날이 늘어가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가족도 잘 포용하고 지원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잘 사는 선진 국제 도시 서울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렇다면 아마 국적은 대만 국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요사이 SNS 상에서 이 뜨거운 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산동성에서 건너와서 사는 이런 화교, 즉 대만 국적의 화교가 아니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영주권을 가지면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를 할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 2006년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방선거에 한해서 영주 체류 자격 취득 일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준다. 그리하여 2005년 8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국민이 하지만은 지방선거는 거기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배려입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걸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을 적용을 하면은 4.7 재보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모두 4만 2,246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서울에만 3만 8,126명이 살고 있고, 70% 가까이가 절반 이상이,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고, 그중70% 가까이는 조선족 동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족 동포. 근데 이게 접전의 선거에서는 이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현직 시장인 오세훈 후보에게 도전했던 사람이 당시에 한나라당, 여기 민주당 후보 한명숙 씨였는데,
그 표차가 26,412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국적자의 투표권 행사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월 7일 자신이 작년 4.15 총선 때진 이유에 대해서 광진구에 조선 쪽으로 귀화한 분들이 몇만 명이나 산다. 이분들이 90% 이상 친민주당 성향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반중 정서가 이 선거의 큰 테마로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뭐 그렇게 격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에서는 반중 정서가 가장 중요한 표심을 가르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대중 저자세 외교, 어떻게 보면 친중 4대 외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문재인 세력 가운데는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할 때부터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드 배치는 원래 그 문제가 된 연원을 따져 올라가면 보면은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가 뭐별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아, 이거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면은 한미 동맹을 이간질시킬 수 있겠구나. 대한민국의 국론을 시킬 수 있겠구나. 요걸 한번 잘 이용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논리적으로는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사드라는 게 중국의 핵미사일을 막겠다고 들어온 게 아니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고 들어온 거니까 중국에 무슨 피해를 줍니까? 더구나 그게 방어무기 아닙니까? 방어무기. 도둑과 강도가 창궐하는데 어떤 부잣집이 경비원을 강화를 하고 방범초소를 만들고 뭐 이렇게 CCTV를 다는 걸 가지고 강도가 문제 삼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는 그 강도의 후견인이 문제 삼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말도 아닌 중국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세력이 바로 문재인 세력이었거든요. 문재인 세력.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중국에 가서 시진핑에게 3부를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사드를 수도권 등에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두 번째,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지 않겠다. 한일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지 않겠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약속했던 3불 약속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서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정권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짓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핵미사일 방어훈련도 민방위 차원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노는 데 대해서 꼭 참고 있던 국민들이 이번에 이 중국인 투표권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반중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중국에는 약 9천만 명의 공산당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중국 사람 중에서 공산당원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있다고 봐야 되죠. 영주권을 줄때 당신 중국 공산당원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뭐 재정 상태나 전과정도 기록 참조할 뿐입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게 외교 안보에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친중 사대주의자가 아니라 친중 간첩, 중국의 간첩이 민주투사라고 위장을 해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등장했을 때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해가지고 이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가 몰표를 던지도록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뭐한 2, 3만 명밖에 안 된다고 안심할 게 아니죠. 중국의 제일 중요한 정책 하나가 사람을 무기로 쓰는 겁니다. 필요하면은 한국에 많은 사람들을 들여보내가지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공할 무기, 인구라는 가공할 무기를 우리가 단순히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SNS에 들어가 보면은 좋다. 중국 사람이 박영선 찍으면 한국 사람은 오세훈 찍자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런 단초를 연 측이 박영선 캠프죠. 왜 거기에 화교를 등장시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종 갈등을 빚을 만한 발언을 왜 시키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일본, 만약에 근데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오세훈 캠프가 유세를 하면서 여기 사는 일본 사람, 일본 국적의 영주권자를 내세워가지고 오세훈 찍읍시다라고 하면은 당장 토착 왜구라고 난리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본 국적의 영주권자가 하는 이야기와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가 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한미일 동맹의 일원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어요.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에게 영주권을 줘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선거가 이루어질 즈음에는 아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미국 편, 해양 문화권 편에 설 거느냐, 아니면 중국, 북한, 러시아의 대륙 문화권 편에 설 거느냐, 설 것이냐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다 하는 역사적 의미 규정이 있을 것이고, 이럴 때는 반중 정서가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하느냐?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 이익을 지킬 거냐?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친중 사대주의자를 정리할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 한미동맹의 정신대로 친미 자주할 것이냐는 겁니다. 친미하면 자주가 되지만은 친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중 4대 세력 대 친미 자주 세력의 대결 구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